최근 거래 절벽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서울의 끝자락 노원 도봉 강북의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2030 연끌족들의 수요가 몰렸던 노원 아파트 가격 또한 하락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등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폭락장 속 서울의 끝자락 노원 부동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폭락장 속 서울 중위 지역인 노도강 특히 노원의 집값 전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원 부동산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폭락장 속 노도강, 노원 부동산의 운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원은 강북권 변두리 지역의 교통이 열악한 배드타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노도강은 항상 서울에서 집값이 낮은 동북권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장 많이 출퇴근하는 7호선 지역 중 하나인 노원구는 인구 대비 일자리 공급이 항상 부족해 강북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 호재, 교통 및 강남 접근성, 신축 아파트 공급, 학군, 각종 인프라, 지역 랜드마크 센터, 대규모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 대형 호재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호재입니다. 노원구의 수락산역 일대는 판매, 업무, 문화시설 등 대규모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지구 중심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고 공릉동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공릉 1동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GTX, 광운대 역세권 개발, 동부간선 지하화의 수혜로 창동과 더불어 자체 일자리 공급과 강남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노도강 지역들 중 가장 많은 지역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의 3대 학군지입니다. 서울 3대 학군지 은행사 거리는 목동과 대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유입 학생 수가 적었지만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과 오남, 진접의 4호선 개통으로 교통 호재와 함께 인구 유입으로 학군이 더욱 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 2022년 3월 19일 오남과 진접역의 지하철 개통으로 노원의 중심 상권과 학군의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강북권 중심지의 입지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 아레나, 동북선, 광운대 역세권 개발, 동부간선 지하화 등 교통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 개발 호재가 있어 상승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은 신도시급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장에도 그동안 거품 없이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공릉동의 경우 하락폭이 없는 편이며 폭락장에도 오히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재건축,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동부간선 지하화를 통한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남까지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7호선 지역들 중 재건축 물량이 가장 많아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지역인 미래의 노원구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노원구 부동산 전망을 분석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저평가 투자이고 하락장에 적절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